하길래? 그래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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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 식사하세요. 자 식사하세요. 자 식사하세요. 귀엽네. 아 씨발 누가 이러고 먹어 음식 때 누가 파스타를 면치기를 해요. 아 이런 남자가 있겠습니까? 아니 씨발 오늘의 컨텐츠는 이 컨텐츠를 소화를 잘 하셔야 돼요. 질문을 이제 서로 주고받을 건데 제가 주어드리는 질문을 은별준한테 해야 돼요. 못하면은 바로 멈추고 컨텐츠를 처음부터 시작합니다. 자 그러면은 연하남 뚠두기의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. 와우 네. 아 근데 되게 쉬운 질문인데? 누나 오늘 예쁘시네요. 알아. 자, 두 번째 연하남 뚠득이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? 향수는 좋은데 맡아도 돼요? 응, 맡아봐. 아, 질문하셨잖아요. 오늘 향수 어디 뿌리셨나요? 발바닥에 뿌리셨어요. 아 누나의 질문 시작해 주세요. 네. 헤어지길 잘했지. 제발 누나. 오케이 오케이 화냈으니까 자 귀에 차가면 된 거예요 이렇게. 요 대사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. 아 진짜 미치겠다. 아 진짜 미치겠다. 제발. 아 진짜 미치겠다. 누나 왜 이렇게 예쁘게 먹어요? 집 가기 싫지. 와 형 진짜 대박이다. 어떻게 좀 족같은 질문만. 준석아 어?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. 질문들은 다 평범해. 우와 사람이 중요한 건가? 그치. 누나 솔직히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죠? 저 기분 나빠요. 왜? 이렇게 얘기 안 해. 기분 나빠요.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아 오케이. 우와 누나 남자들 애기 진짜 많았죠? 예? 예? 죄송한데 예? 진짜 하세요. 대답! 준서가 방정하고 우리 집 갈래? 오빠 꺼져. 안 가 병신아. 이상형이 어떻게 돼? 돈 많고 집 몇 평이죠? 37평. 자차 혹시 있죠? 오, 3룸 37평 아파트 전셋집에 살며 자차가 있는. 어 그리고 다음 이상형은요? 어떻게든 피하다고 자꾸 머리.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. 평소에 이상형을 뽑은 거. 마른 사람 좋아해. 너무 아니다. 저 허리가 한 허리 해요. 허리 한 번만 봐주세요. 아 예. 그리고 이제 저만 봐주는. 아 근데 얘는 진짜 뭐 바람피거나 그런 것도 없이. 그렇죠 바람 못 피죠. 피울 수가 없는 사람. 왜죠? 아 뭐 착하겠죠. 이거예요. 아 잠깐만. 아 빠르게. 누나 저랑 빼빼로 게임 할래요? 빼빼로. 누나 대답하세요. 그래. 뭘 그래. 사심 한번 채워줘야지. 그니까. 응. 자, 제가 할게요. 물고 있어. 자, 자. 아, 잠깐만. 아, 씨발. 아, 아 예. 아, 자, 시작. 아, 예. 질문하면 되나요? 예. 월드컵 다시 해도 나 뽑을 거지? 아니. 죄송한데. 머리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. 네, 전혀 안 맞잖아, 일단은. 이상한 월드컵 다시 해도 나 뽑을 거지? 예, 예, 예. 에이 안 되겠다. 이 질문은 제가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. 아 잠깐만 죄송해요 진짜. 아니, 한 번도 기억이 안 나. 너무 재미가 없다. 한 번도 기억이 안 나. 씨발. 겪어보고 또 겪으시려면 잘 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왜? 누나 저 낮잡아인데 BDSM이 뭐예요? 나는 브레시야. 아, 들어야죠.
브렛이 뭐예요? 브렛은 이제 깝쳐서 상대방을 빡치게 만들고 저지당하는 걸 즐기는 자세. 어? 그럼 평상시에 흥분해 있는 거예요? 어 그러면 지금 지금 본인은 너무 취향에 맞게 행동해주고 있네요. 헉! 대체 언제부터 나 좋아했어? 담배 있어요? 이 다음 질문 같은 경우도 소리 지르거나 막 기겁할 거면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예요. 신혼 해보자. 진짜 신혼 해보자. 진짜 싫어. 내가 왜 얘랑 손바닥 크기 세야 돼? 누나 손 크기 좀 봐도 돼요? 그래. 15cm니까. 야, 얘 이만큼 큰데? 오케이, 오케이. 다음 목숨. 그럼 정확하게 거절해 주세요. 자, 들어. 예. 내 생각하면서 노래 한 번만 불러줘. 왜 태어났니? 씨발. 뭐 하는 거야? 어차피 아니 씨. 이거 뭐 말려줘야죠. 왜 태어났니? 넘어가는 건가요? 아 넘어가줄게요. 왜냐면은 네. 다음 질문 이거거든요. 하 형 나 뽀뽀도 그래? 이런 씨발 자자자 이런 목소 하나밖에 없는 거야. 아 진짜 누나 연하남 어때요? 좀 귀엽네. 잠시만요. 자 다시 한번 질문해주세요. 누나 연하남 어때요? 어? 아 내가 이거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. 아 연하남 귀엽네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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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지호! 빨리 지호 다시! 빨리! 빨리 물어봐! 나 예나나 어때요? 짠! 귀여워! 은별이 질문 하나 남았어 이제. 이것만 버티면 돼 그냥. 오케이. 사귈래? 오케이 사귀자 그리고 헤어지자. 확실한 의사표현부터 다 질문부터. 사귈래? 그래 헤어지자. 괜찮아 그래. 왜냐면은 그래까지만 따가지고 여기저기도 쓸 거야. 나이스. 아니, 아니, 방송 공식 두 번째 전 여자친구. 사귈래? 그래. 오늘 콘텐츠는 요 정도에서 일단 끝이 났고요. 틀을 만나봐야 되기 시발? 때문에 내가 목숨 깎아 씨발. 뭘 얘랑 사겨. 아, 뭘 내 은별이랑 사겨 씨발. 당장 눈깔이 왜 저래 씨발. 기다려봐요. 대답을 듣고 해도 괜찮잖아요. 오늘 이렇게 귀여운 연하남과 식대를 하면서 은별님께서는 쫀득이와 사귈 마음이 있으신지를 좀. 미안. 내가 군대를 못 기다릴 것 같아서. 그래, 고맙다. 내가 군대. 자 오늘 이렇게 안타깝게도 차이졌는데 좀 조심해. 무슨 일을 벌이는 업이라고 생각하고. 네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업이 돌아올 것이고. 누가이 깎아버리니까 너가 씨발. 아무튼 이렇게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여친이 김은별 최대 업적 쌓고 가시네요. 축하드려요.